고은이는 쌍언의 도움으로 첫 태국 여행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쌍언 또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한국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데 태국과 한국,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맞바꾼 그들의 숨은 여행 찾기. 우정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두 사람의 여정이 오늘도 계속된다. 쌍언이는 지금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보이 공연에 푹 빠져 있다. 전통과 예절을 중시하는 태국에서 비보이 문화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단다. 하지만 오늘 공연을 보고 쌍언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비보이 같은 거 저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고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직접 보고 직접 보니까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유롭게 모이고 재밌게 모였어요. 아까 공연은 연극 재밌게 봤었어요.